차가 창원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차량이죠? 네,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하도 이 지역별로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오피러스가 포항이었고, 그리고 소나타 트랜스폼 하나 있었던 그 부산 분이셨던가 그렇고, 현재 그 상품화 그 하고 있는 차 있어요. 그것도 LPG죠? 오늘 네. 차도 LPG고. 아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은 2015 현대 LF 소나타 LPG 스마트 차량입니다. NF 아니죠? 네. LF죠? 네. 알겠습니다. LF.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예, 좋습니다. 색깔. 예, 주행 거리는 21만 7천 키로 타셨어요. 근데 질렀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고는 무사고인데 프론트 펜더 단순 변한개 있습니다. 프론트 팬더, 네.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야, 아마. 그리고 단순 교환 있고. 네. 네. 그리고 저기 그 보자. 지금 상품화 진행된 거 뭐뭐 있죠? 지금 진행된 거는 보수도장, 그리고 광택이랑 상품 세차 하셨고, 네. 하부 점검하고 오일 미션 오일 교환 다 하셨네요. 아, 하부 점검해서 이제 소모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엔진 오일은 우리 차주분께서 얼마 그 전에 교환하셨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네. 확인차 점검을 한번 더 해보니까 필터도 그렇고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엔진 오일은 한참을 더 타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대략 한 3,000에서 4,000km 정도 타시고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 네. 미션 오일을 한번 쫙 빼봤다. 네. 미션 오일은 조금 더 타도 되기는 하는데, 아, 지금 딱 갈아주면 딱 좋을 시기야,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미션 오일은 교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진행 예정인 상품화 목록도 있어요, 몇 개? 네, 맞습니다. 뭐가 있죠? 운전석 쪽에 시트 보건 예약하셨어요? 요거 여기쪽 이게 숨도 좀 죽었어. 그래서 아. 복원하면서 정갈하면서 여기 그 솜도 좀 넣어서 이렇게 그 시트치비 가면 다 하거든요. 네네. 솜도 조금 넣어서 좀 이렇게 탱탱하게 그렇게 그 만들 거야. 시트 복원해야 되고 네.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썬팅, 틴틴 해야 될것 같아요. 썬팅. 자, 쫙 색깔이 차이가 어때요? 투톤이네요? 투톤이죠. 이거 원래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는 썬팅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럴까 오래돼서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오래돼서 뭐가 빠져서? 색이 빠졌겠죠? 그렇죠. 이게 물이 다 빠져서 이게 밖에서 보면 더해. 뒷유리도 그렇고. 그러면 차가 이렇게 하얀색 계열 이 차에 썬팅이 하얀면 사실 안 이뻐. 맞아요. 이게 디자인 때문에 썬팅을 하는 건 아니지. 뭐 기능성 때문에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해놓으면 차가 조금 더 간지가 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히트기 가지고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틴팅 제시공 이거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멋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기능성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네. 기능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멋도 좋아지고 멋까지도 그렇죠. 나더라. 그렇지. 똑똑해. 우리 주무님 역시. 똑똑해. 자, 그러면 옵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자, 일단 사전 앱이고, 사전 앱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USB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에어컨은 노타랭입니다. 쓰기 딱 편해. 네. 온도 이렇게 착, 그럼요. 촥 버튼 눌러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오래 걸리잖아.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당연히 뭐 자동 변속기니까 수동 모드 6단 미션입니다. 네. 미션을 갈고 나니까 변속감이 아주 좋아요. 딱제 마음에 딱 들어. 그리고 요 에코 버튼 있고, 네. 뭐 특별히 이렇게 옵션 있는 건뭐 특별히 없어요. 보면 그리고 자동적 미러 요거 되고요. 그리고 또뭐 있냐, 후방캠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캠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에서 또 좋은 게, 하체도 물론 깨끗하고 다 좋은데, 네. 우리 차주분께서 또 얼마 전에 엔진오일하고 같이 교환하실 때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뭐를요?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 양쪽 아. 다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하게 되면 패드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부 점검 과정에서 제가 이제 확인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이 차주분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디스크가 새 거야. 보충해서 올라갑니다. 디스크도 새 거고, 디스크는 그휠 안에 네. 그 브레이크 계통, 그게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로터하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다 교환을 하셨고, 그때 또 타이어까지 같이 교환하신 것 같아. 타이어가 앞뒤로 금모 타이어 거의 뭐 오. 새거 수준입니다. 거의 새거 수준. 신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너무 이 좋네요. 그쵸? 이 중고차 사가지고 뭐 타이어가 좀 시원찮은 상태면 좀 타이어가 교환해야 되잖아. 그럼요. 목돈 들어가요. 엄청 그래요. 두짝 교환하는 거하고 네짝 교환하는 거 다릅니다. 아유, 목돈 은근히 들어가거든.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교환이 돼 있으면
되게 좋은 거지. 그쵸. 최하 2, 3년은 잊어버리고 탈 수 있잖아. 맞습니다. 주행 거리마다 틀리겠지만 많이 안 타시는 분은 3년 넘게도 타요. 위치 교환 해가면서 타면 거의 4, 5년도 타더라. 많이 안 타시는 분은. 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 2, 3년, 많게는 4, 5년 타이어값 굳는 게 어디예요? 너무 좋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이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 있으면 저희가 물론 이제 교환을 해서라도 드리긴 하지만 네. 그 뒤에 대기 중인 NF 소나타 트랜스폼 있죠. 2008년 네. 네. 까만색 블랙입니다. 그 차가 오늘 타이어 4개 다 교환했잖아. 맞아요. 아침에 맞죠? 교환했죠. 아침에 네, 그 4개 다 교환하고 왔어요. 이제 정비 상품화까지 마쳤어. 뭐 미미도 교환하고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교환했거든 그 차. 네. 정비 상품화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도 제가 안 아끼잖아. 거기 타이어까지 4개 다 교환했고. 앞으로 보수 도장 광택 남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 차는 물건이 완성이 돼. 엄청나네. 네. 근데 이 차보다 그 차는 조금 더 그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구형 신형 차이가 있으니까 연식 차이도 있고 한 네. 300만 원대 선에 이렇게 책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 차도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아. 어찌 보면 이 차의 반값이잖아. 그렇죠. 대신 모델은 다르다. 오늘 방송 가격. 오늘 방송 가격은 600만 원입니다. 네, 600만 원에 자 제가 검수를 통해서 하부 점검 통해서 소모품 점검 완료했고요. 네. 미션을 교환해 놓았고 타이어 앞뒤 다 신품 수준인 거 제가 확인했고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다 교환해 놓은 거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틴팅 측후면 제시공에서 나갈 거고 시트 복원해서 나간다라는 거. 네. 그러면 자 요 정도 요 비슷한 가격대의 소나타에서 시트 복원 다 돼 있고 틴팅 다 돼 있고 하는 차가 거의 막상 살라고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션 오일을 가러 미션 오일도 그냥 사서 구입해서 손님이 모든 오일류란 오일류로 다 교환하고 타시는 게 맞아. 자, 돈 굳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가격 600만 원. 다음 이제 그 소나타 트랜스폼 LPG가 네. 빨리 나오게 되면 그 차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니면 보수 도장하고 광택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럼요. 광택 집에 이게 좀 일이 밀리면은 먼저 해드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네. 광택이나 보수 도장 통해서 좀 더 깔끔한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코란도 트리스모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제 상품화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뭐 BMW 3 시리즈도 있고 뭐 말리부도 들어올 예정이고 뭐 앞으로 지금 숱하게 바쁘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탔을 때 어때요 느낌? 별다른 잡소리도 없고 좋죠. 뭐 흔들림도 없고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LF 소나타부터는 강성이 대폭 강화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타 보면 차가 이 어떤 이 주행 안정감까지도 기존 이 그 앞전 차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정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 이 소나타 이 플랫폼으로 그랜저 IG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랜저도 그랜저 IG부터가 좋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차 뼈다구로 만드는 거야. 그랜저라고 별 거 없습니다. 네. YF 소나타는 그랜저 HG하고 같이 만들고 네. 같은 플랫폼에서 태어난 거고 네. LF 소나타는 그랜저 IG하고 같은 플랫폼 차량이야. 그러니까 뼈대가 한 세대 바뀐 이 소나타이기 때문에 그랜저 IG도 차가 좋다라는 평이 많잖아. 그럼요, 맞아요. 바로 이런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서스펜션 튜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그랜저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물론 네. 세팅 자체는 다르겠지만 기본 틀은 같은 차다. 같은 차다라기보다는 기본 틀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뼈다구는. 네. 자 그럼 오늘 소나타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 차량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두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